수년 동안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고려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드웨어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나요? 이제 알아볼 것은 에릭과 그의 팀이 이러한 일반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컬래버레이티브 디자이너 포 솔리드웍스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활용한 방법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구성이 최소화되어 몇 분 안에 에릭이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가 제공하는 친숙한 방법으로 설계를 정리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저장만으로 에릭의 설계에서 안전하게 사용자 정의 속성을 추출하고 내장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설계 액세스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버 하나 구매하지 않고도 이제 에릭의 팀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어디서든 설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자인 피터는 솔리드웍스 사용자가 아닙니다. 피터가 제품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함께 현장에 있을 때 그는 에릭이 릴리즈한 설계에 직접 액세스합니다. 태그와 필터를 사용하여 제작할 부품과 구매할 부품을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피터의 공급업체가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피터는 마크업에서 아이디어를 파악합니다. 모델의 수정 스케치를 통해 하부 브래킷이 피스톤을 직접 지지할 수 있음을 파악하여 부품 수를 줄이고 전체 설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릭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 피터는 몇 개의 초반 개념 스케치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히 작업을 생성하여 에릭에게 할당하고 마크업과 어셈블리를 작업으로 끌어놓아 설계 피드백과 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에릭이 솔리드웍스에서 피터의 작업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에릭은 상태를 업데이트한 다음 간단한 끌어놓기로 어셈블리를 엽니다. 어셈블리는 그의 컴퓨터에 로컬로 전달되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업창에서 마크업을 열면 에릭이 수행해야 할 변경사항에 대한 참조가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에릭은 새 수정 본임을 표시하기 위해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교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파트와 어셈블리 참조에 영향을 주어 충돌하는 리비전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릭이 피터의 요청에 따라 지오메트리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의 도움으로 작업을 완료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를 찾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에릭은 설계의 릴리즈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컬래버레이티브 디자이너 포 솔리드웍스를 통해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관리하고 협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증가하더라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연결된 변경사항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릴리즈 관리를 통해 장벽을 극복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설계 협업에 어떤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